안중근 소장님 안 올라오셨네. 예, 그냥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여주 양평 국회의원 예비 후보 최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양평 공흥지구 비리 및 고속도로 게이트 주범 의혹 김선교 원희룡 공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 박영선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양평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양평주민대표로 김현호 예, 생활정치네트워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지난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관련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우리 원희룡 그 국토부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성교 전 국회의원이 다시금 공천된 것에 대한 규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는 말씀으로 강덕구 의원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이제 22대 총선이 3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후퇴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식구, 특히 검찰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앉혔습니다. 인사 추천자도 그리고 검증자도 임명자도 모두 자기 식구로 채웠습니다. 결국 비판과 견제, 균형은 사라지고 시스템은 무력화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를 두 번이나 내쫓았습니다. 대통령의 취임한 지 2년이 다 되어갔지만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중 9건이나 거부해서 국회 입법권까지 무력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그리고 폭우로 지하차도에 고립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선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진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방해와 진실은폐의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것은 이루 다 열과 수 없을 정도로 차고도 넘칩니다. 그중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저희들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하던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상과 토지가 있는 곳으로 변경됩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많은 국민이 누가 언제 왜 갑자기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야당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양평 공흥지구 비리 의혹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주범 의혹을 받는 김성교 전 의원과 그리고 스스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원희룡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벌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권력은 정치인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국민에게 위임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데 급급한, 그야말로 가족을 위한 대통령, 가족을 위한 정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본무를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멋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국민의 심판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부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지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마지막 기속점은 윤석열 대통령임을 이제 총선이 36일밖에 남은 시점에서 분명히 엄중히 경고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지난 수없이 많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인수위 시절에, 바로 인수위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노선 변경이 결정된 문서가 드러난 것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조차도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주범 의혹이 있는 두 명을 공천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공천,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던 시스템 공천이 이런 것입니까?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묻습니다. 매일 입만 열면은 민주당 공천을 비판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얘기하기 전에 제 눈에 들보부터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을 다시 면제부를 주고 공천하는 것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다시 공천 주는 것이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시스템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우리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천에 대해서 양평 지역 주민들 대표에서 우리 양평군 군의원 예은정 의원께서 그동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폭로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었고 또 회복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은정 군의원을 통해서 규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지난 2월 25일에 박덕흠, 정우택과 함께 김성교 전 양평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이 확정되고 양평, 여주 양평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양평 주민들은,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또 242일간 뜨거운 때약볕 아래서, 그리고 찬바람 버텨가며 천막농성을 이어왔던 많은 주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흥지구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책임자인 특혜를 주고 100억이 넘는 개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개발 부담금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최고 권력자 그리고 그 일가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가 분명한 당사자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관련해서 국토위 위원으로서 종점 변경과 종점 변경을 시도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안겨줬던 최고 책임자로서 당사자로서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사과는커녕 버젓이 공천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과 또 많은 농성을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평에서의 이 대결은 이 고속도로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현장에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비리와 특혜 비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그 현장에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교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 공석이라는 책임을 져도 모자랄 상황에서 또다시 출마를 해서 국민들을 우롱했던 그 책임 많은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심판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그동안 혁신 공천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 여주 양평 주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몇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보지 않았습니까? 잊었습니까? 이것은 제2의 김태우 공천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무공천한다고 국민의힘이 혁신 공천한다고 그렇게 자랑해놓고 국회의원은 예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부부에게 심기 경호를 잘한 보훈 공천을 해주는 것입니까? 양평 공지구 아파트 비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리, 그것에 기여한 보훈 공천 아닙니까? 기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2의 김태우 공천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를 위한 보훈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교 후보는 민주당이라면 바로 컷오프 됐을 후보입니다. 경선을 빙자한 허울 좋은 공천으로 왜 그냥 단수 공천을 주지 않고 지역 기반이 없는 후보와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켜주는 이게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입니까? 대통령 부부에게 칭찬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주 양평 주민들은 지금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어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김성교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삼심까지 해서 이 국회의원 공석이 없도록 보궐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계속 누군가는 대신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재판에서 시간을 끌고 그리고 1년 이상 국회의원이 공석이 되도록 만든 그것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양평은 1년 이상 국회의원이 없는 시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면 지나가는 여주 양평에 개가 웃을 일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주범에 대한 짙은 의혹이 있는 두 분을 공천하는 이 한동훈의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표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양평 공원지구 비리 및 고속도로 게이트 주범 의혹 김성규 원희룡 공천 규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평 생활정치네트워크 김현호 대표부터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농성단 상황실장 김연호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단은 단식 농성, 금요 촛불집회, 주민설명회, 거리선전활동, 정기 피켓팅, 기자회견 1인 시위, 그리고 국회 천막 농성 등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의 해명이 많은 부분이 거짓이며 통계는 부풀리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 검토 시점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정황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노선 변경을 주도하고 백지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했던 원희룡 전 장관과 공공지구 특혜 비리 때부터 고속도로 종점 변경까지 대통령 처가를 위해서 공적 책임을 내팽겨친 김성규 전 의원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보란듯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이를 두고 보훈공천, 대통령 처가와 김건희 호위무사 공천, 김건희 방탄 공천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성규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56명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해 5월 18일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규 캠프 관계자들 대부분이 유죄 확정받았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의원직을 박탈하고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반납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김성규 전 의원은 당선 이후 3년 동안 재판을 받아오다가 결국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부실한 의정활동은 물론 1년 이상 여주 양평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공석 상황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100번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불법 부정선거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빼앗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유린했던 당사자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김성규 전 의원은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로 재직하면서 인허가 공사 기간 소급 연장 특혜 그리고 100억 원의 수익에도 개발 부담금 미부과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되어 있으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직권 남용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도 원희룡 장관과 함께 종점 변경에 관여함으로써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규를 자질 미달 공천 배제 후보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렇듯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되었어야 할 김성규를 국민의힘은 끝내 공천하였습니다. 김성규 예비 후보는 스스로 부정, 불법 선거를 자행하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모욕을 멈추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게이트의 중심 인물인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7월 7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의사록을 통해 온유룡 전 장관의 주장은 100번 거짓말임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총선 선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그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약속대로 정계를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룡 전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거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유룡 국토부는 종점 변경 검토 시점 말바꾸기, 과업 수행 계획서 삭제 지시, 장례 노선축 연결 계획 은폐 등 수많은 거짓말과 통계 조작을 시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의 오만함과 공적 의식의 부재는 그 근원이 매우 오래됐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있었던 노상방뇨, 폭행, 그리고 파출소 기물파손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또라이라고 표현한 막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 시절 부인 소유의 딸 셀프 용도 변경 논란, 그리고 제주교육청의 부인 채용 논란 등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적 의식 정도가 매우 낮고 양평 공흥지구 비리 및 고속도로 게이트의 주범 의혹을 받는 부정부패한 정치인 김선교 전 의원과 원희룡 장관 공천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기 위함입니까? 대통령 처가를 위해 앞장서온 이들에게 보은하기 위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그동안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은폐해오고 덮어왔었는데 그 막장이 이 부당한 주범들에 대한 주범 의심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공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이 무엇인지 주권자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TV, 대박영선 TV, 임세은식당 TV 여러 채널에서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미처 말씀 못하신 분들 이야기하시고 그 저희가 오늘은 국회에서 이제 강두권님하고 온희룡 김성교 후보 규탄 기자회견했잖아요. 사실은 저희 이전에 경실련 그다음 총선 네트워크에서도 최악의 후보로 온희룡님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후보로 김성교도 또 뽑혔습니다. 저희만 온희룡 김성교를 규탄하는 게 아니죠. 최악의 후보로 이미 뽑혀 있고 부적격 후보로 이미 뽑혀 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러 시민단체들에 연락을 해보니까 인천 지역 시민단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또 제주도에서 온희룡 전 도지사 저질렀던 여러 폭정들에 대해서 분노한 제주도민들, 또 서울에 있는 제주도민들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온희룡 개항을 후보 사무실 앞에 가서 선거법 허용하는 낙선 촉구 기자회견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두권님, 이소영 의원님 등과 상의해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온희룡 지역구로 가서 당신은 후보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사퇴해라. 정계를 은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이 자리에 서가지고 뭐 선산이고 조상면을 거짓말했네. 거기에 선산하고 조상면 없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양평을 여러 번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을 다 확인됐는데 정기은퇴는커녕 후보로 또 나와 있는 그런 행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뭐 아까 더 마주 못하신 말, 아니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면 예. 원희룡 킬러 임세현 소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후보를 배출했습니다. 과연 시스템, 혁신 어디 갔나 했더니 시스템 맞는 것 같고요. 혁신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김건희 일가에게 잘 보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 비호하면 바로 공천되는 시스템이고요. 어떠한 혁신이냐. 이렇게 막말하고 죄짓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혐의가 있는 사람들 최악의 후보들을 배출하는 혁신 시스템 공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정부고 또 대단한 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총선은 바로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 즉 심판의 선거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황당한 것을 저희는 국민께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선교 원희룡 장관의 그런 공천을 봤었을 때 이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민 알기를 정말 무시하고 이른바 개사가 주는 존재로밖에 알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무도하고 무식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한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여주 양평팀하고는 원희룡 김선교를 대규모로 규탄 낙선운동 하겠지만 사실 민생경제연구 차원에서는 나경원과 박덕금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시민사단체에서 낙선운동이 돌입할 것이고요. 우리 저기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 또 응원 오시니까 저희가 더 큰 힘이 납니다. 경선에서 제대는 아픔이 있었지만 온팀에서 애쓰는 모습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그건 또 그거고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원희룡 후보의 저희는 달려갑니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사유가 수십 가지인 사람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박영선 민생의 언론위원장께서도 아까 기자회견만 낭독했는데 요즘 오낙 사자후를 토하시니 짧은 사자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들이 너무 보도를 하지 않아서 제가 재차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김선교 후보의 공천 같은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범죄자들 국가로부터 유죄를 받은 확정 판결자들을 바로 특별사면에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어떤 죄였냐?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의 쿠데타에 이르는 무력 진압을 시도하고자 했던 국민의힘 전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영입해서 공천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지 국민의힘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집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정원 댓글 공작 국민 여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정원 댓글 공작의 그 핵심 범죄자들 예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부산경찰청장이 사천 남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충남 당진으로 공천됐습니다. 전원 유죄를 받았던 확정형을 받았던 민주주의 를 유린한 그 범죄자들입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김진모 민정비서관 남부지검장 출신인데 청주 서흥구에 단수공천됐습니다. 반국가세력 국민들을 쿠데타로 진압하고자 했던 사람 대한민국 민주주의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이 공직자들이 전원 유죄가 됐는데 전부 사면받아서 공천이 된다고 하니 이게 대한민국 제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추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폭 돈다발 가짜 뉴스를 했던 선거법 위반의 장영아 또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했던 정진석 또 공천했습니다.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돈봉투 의혹의 영상까지 버젓이 공개됐으나 정우택 공천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한동훈이 말한 시스템 공천의 실상입니다. 국가 문란 세력들, 국정농단 세력들을 전면 공천한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원 의원님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선교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김태우를 공천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공천하는 것이 이것이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강서구청장의 그런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보았을진데 한동훈 비대위는 그대로 김성규를 공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양평공흥지구 최은순 장모에 대한 보훈이거나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잘 진행한 보훈 공천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 바로 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주범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한 원희룡, 김성규, 공천, 규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